한 달씩 뒤로 힘있게 보내며 팔도 함께 움직여 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가볍게 숙여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에서 두 번 바운스하고 올라올게요. 무릎을 발끝을 향하도록 만들며 바운스해주세요.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구부려 엉덩이 뒤로 밀며 상체 숙였다가 올라와 뒤꿈치 들어 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뒤꿈치 높게 들어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넓게 벌려 사이드 런지하며 반대 손으로 발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한 다리 뒤로 런지하며 팔꿈치는 고정하고 팔을 접어볼게요.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내려갈 때 호흡 마시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뒤로 런지하며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어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 팔뚝까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아기 자세에서 무릎을 대고 푸시업 내려갔다가 돌아올게요. 팔꿈치를 살짝 밖으로 보내고 호흡 마시며 푸시업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올라와 아기 자세 만들어주세요. 스쿼트 펄스하며 팔 모았다가 열어볼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펄스해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 불태우는 동작이에요. 무릎 계속해서 밖으로 보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보내 사이드 런지하고 다리 들어 중심 이동했다가 다시 사이드 런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사이드 런지할 때 손을 앞으로 보내며 엉덩이는 뒤로 밀며 따라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